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도 한 대 다 모이시면 무대가 꽉 차는데요. 와, 벌써부터 네, 즐겁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 여러분, 자, 많이 친하시죠? 그쵸? 자, 붙어서. 네. 자, 시선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선 다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목을 살짝 틀어서 혹시나 이 포즈로 사진 안 찍히면 나 좀 아쉬울 것 같다 이런 포즈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살짝 목을 틀어서 역시 사진에는 손하트죠. 네, 13개의 손하트 날아갑니다. 네. 자, 제가 잠시 마이크를 어느 분께 드릴까요? 받아주시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캐런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 자, 이렇게 모두 모이셨습니다. 자, 2018년에 쉼 없이 달려오셨고 정말 잘 달려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무리를 지음과 동시에 새해를 또 힘차게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무대가 이 골든디스크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 정말 세븐틴스럽게 준비했다고 하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세븐틴스럽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참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5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골든디스크 시상식을 본방송을 사수를 하신다면 우리 세븐틴 여러분의 모습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워낙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세븐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멤버 여러분께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덕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스마시게 잡으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둘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멤버들, 우리 준영. 네, 아이고, 너무 잘생겼는데 올해도 그거를 잘 유지를 해서 네, 계속 더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잘생김을 유지하라고요? 괜찮네요. 멋있네요. 네, 우리 사랑하는 거지. 항상 좋은 거 써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항상 이들께 정한이랑 내년에도 파이팅, 조슈아. 항상 멋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파이팅. 저희 멤버들한테 시작해 주십니다. 네, 아프지 말고 힘 가세요. 제 네. 역시 이래서 센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프지 말고 내년에도 더 힘차게 멤버들과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고마워. 네, 저는 멤버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죠? 네, 옆 사람 되죠. 유미 형, 언제나 내 사랑해. 호시 형, 항상 에너지 넘치고 그런 모습이 참 우리 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승관이 예능 신인상! 야! 2019년은 예능 우수상을 타도록! 야! 열심히 할게! 이렇게 사이가 좋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즐겁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서로 눈을 못 마주치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이렇게 정적인 자리에서 덕담을 하려고 하니까 네, 왜냐면 대기실 들어가면 웃음 참기 대결을 하는데 이렇게 멋진 멤버들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동적인 자리에서 이분들이 나누는 덕담을 잠시 뒤에 백스테이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쏙쏙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준비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세븐틴 여러분이 세우신 기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4년 연속 골든디스크 오고 계세요. 근데 엘리트 코스를 받고 계세요. 신인상 받으셨죠. 본상을 계속해서 받고 계세요. 더 큰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골든디스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븐틴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세븐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인상, 본상이어서 멤버들 먼저 하나, 둘, 셋 대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상을 받으면 본상을 많이 받는 거 물론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누구나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 현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세븐틴 여러분이 대상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올해 돼지띠 멤버들 계시죠? 손 들어봐주실까요? 네, 이 세 분의 얘기를 또 잠시 들어볼 텐데요. 네. 네, 돼지띠입니다. 네, 돼지 황금 돼지띠시죠? 아, 네. 네. 이번에 황금 돼지띠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거, 뭐 물론 세븐틴으로서의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 인간 어떤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25살 이제 한국 돼지띠를 맞았는데 저희 돼지띠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저희끼리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잠깐만 약속 공개해도 돼요? 정한씨 조셔지 해도 돼요? 건강하게 살자. 네, 약간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는 약속을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네, 약속 지킬 자신 있으세요? 운동 열심히? 저는 요즘 살짝 못 지키고 있긴 한데 지금 저기요 지금 새해 된지 6일 됐거든요. 정한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정한씨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무슨 운동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좀 팀 멤버들 중에서 약간 좀 허약함을 막 약체시군요.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 싶은 마음에 그냥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뭐 하세요? 그냥 뭐 운동이죠. 아, 운동이고? 네. 운동이고 잘 열심히 운동하시는 우리 정한 씨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효시아 씨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거? 네. 저는 항상 건강하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을 잘 안 다니거든요. 네. 근데 병원을 계속 안 다니면서 계속 쭉 건강하고 싶습니다. 네, 쭉 건강하고 싶다. 이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셨지만 아마 우리 세븐틴 모두를 위한 목표일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다양하게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고 유닛으로도 하시고 또 단체 세븐틴 전체로도 완전체로도 하시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특히 요즘 독감 유행하니까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무대도 역시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 그냥 보내기엔 제가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상 깊은 사진 하나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은 제가 짧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이 약간 창피하시고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어떤 포즈? 네, 리더께서 말씀하시면 멤버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정해주시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세븐틴 하면 애교잖아요. 세븐틴 애교니까 귀여운 포즈로 네. 네.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짧고 굵게 하나, 둘, 셋.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뽑아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